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머지 app underbar passport underbar mysql js에 있는 코드 중에서 이 코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패스포트 부분이거든요. 이 패스포트도 별도의 파일로 쪼개서 좀 정리정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config, 즉 설정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이 config라는 저 디렉토리에다가 이 패스포트를 세팅하는 코드를 여기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자, config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mysql이란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거기에 저는 mysql 아니죠. passport.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이 여기에서 패스포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려서 저쪽으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패스포트와 관련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잘 도려내셔야 돼요. 우선은 구분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왠지 인증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MySQL은 꼭 패스포트가 아니라도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 같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보고 쭉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패스포트를 애플리케이션에게 등록하는 코드가 있었네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패스포트를 시리얼라이즈 유저, 디시리얼라이즈 유저, 유즈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가 있는데 요것들이 제가 보기엔 패스포트와 관련된 코드로 보입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파일을 두 개로 분할을 시킨 상태입니다. 자, 이 중에서 패스포트와 관련된 걸로 보이는 코드를 컷해서 passport.js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것도 패스포트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도 패스포트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또 요것도 이렇게 컷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require를 통해서 현재 제가 추가한 패스포트 어디죠? config의 mysql 밑에 있는 패스포트거든요. config의 mysql 밑에 있는 패스포트를 로드를 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auth 라우트 부분에서 패스포트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include한 우리가 require를 통해서 가져온 passport.js 안에서 만들어진 패스포트를 우리가 바깥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뭘 쓰면 되나요? module.export를 쓰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함수를 선언을 해서 이 함수의 안으로 요 코드 전체를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값으로 패스포트를 리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return 뒤에 있는 패스포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패스포트를 받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패스포트는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여기 있는 요 auth 라우트 안으로 주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export 안에서 app이라고 하는 application 레벨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passport.js 안으로 application 객체를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ap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app을 이렇게 인자로 전달해서 여기에 있는 요 application 객체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주입을 시킨 것이죠. 자,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egoing11111 서브밋 했을 때 에러가 뜨네요. 에러는 con is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키워서 보면은 config 밑에 mysql passport의 30번째 줄에서 에러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30번째 줄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passport.js 안에는
Cron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는 지금 app-passport-mysql의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 mysql이라는 객체를 passport.js의 인자로 주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도 별도로 바깥쪽으로 빼서 필요한 것들이 require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할게요. 여기 있는 걸 cut해서 config에서 new file db.js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module.export는 function return이렇게 해서 connect를 return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passport.js 안에서 require를 통해서 db.js를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의 passport.js와 db.js는 현재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점 슬래시 뒤에다가 db라고 해주시면 아마도 잘 동작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리로드를 했을 때 저는 에러가 여전히 있네요. 왜 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슈퍼바이저 아시죠? 뭔지? 이 슈퍼바이저의 경우에는 얘가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 와칭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것이 슈퍼바이저가 실행된 다음에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슈퍼바이저가 새로운 파일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얘는 껐다가 다시 켜시면 이제부터 새롭게 추가된 파일도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로드를 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조금 바뀌었네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봐야죠. 보니까 제가 require를 할 때 함수니까 함수를 호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함수 호출을 안 했네요, 제가. 자, 그리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서 egoing11111 submit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로그인을 시도해도 로그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을 아무리 해도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패스포트에 대한 요거를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서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로그인을 했을 때 그때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패스포트 내부에 자, app use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곳에 의해서, 이건 사실 저도 추정치인데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알려주세요. 요거에 의해서 패스포트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요런 그 라우트들이 실행이 되는데 그때의 이 위쪽에서 걸어둔, 애플리케이션에 걸어둔 이러한 코드들로 인해서 나머지 라우트들, 뭐 카운트나 웰컴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되기 전에 패스포트가 리퀘스트 유저라고 하는 패스포트의 어떤 고유한 객체를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중간에 주입해 주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아래쪽에 있다면 주입해 주기 전에 여기 있는 라우트들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로그인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의 한 80%로 이게 맞을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 요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카운트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뭐 필요가 없으니까 카운트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welcome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필요 없어질 거니까 굳이 빼지 맙시다. 나중에 없애버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패스포트에 대한 부분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다가 뭐 어디서 제가 본 말인데 할까 말까 하면 해라라는 말을 어디서 봤는데 자 여기에서 express에 대한 코드가 여기 잔뜩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 코드로 바깥쪽으로 빼버립시다. 자 저는 여기 있는 config에서 express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바깥쪽으로 빼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컷해서 express.js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모듈의 export function을 한 다음에 return 값으로 뭘 줄 거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다 이 안으로 넣어버린 다음에 return 값으로 app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equire config 예 MySQL에 express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return 값은 app이니까 이렇게 app을 해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없애버릴 부분이라고 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app-passport-mysql.js 파일은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어떤 라우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코드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라우트 파일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어떤 설정, 패스포트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면 패스포트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만을 모아놓은 저 코드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훨씬 더 단순해진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단순함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커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 소스코드의 복잡도를 높이지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복잡도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초반에는 정리정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정리정돈을 잘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정리정돈을 배우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지만 뒤로 갈수록 정리정돈을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체득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임시로 지었던 코드는 다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CRUD 쪽의 복잡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드는 제가 끝내고 나서 보니까 아직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레지스터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해셔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os.js 안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할 때 해셔라는 함수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셔 함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passport.js에 딸려갔어요. 그래서 passport.js에 있는 해셔를 가져오니까 bkfd 저거 있잖아요. 저게 또 필요하잖아요. 저 코드는 여기에 있는 요거죠. 이렇게 추가했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있는 os.js 라우트 안에서는 예를 들면 레지스터를 할 때 여기 쭉 보면은 con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필요합니다. 저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변수였죠. 저거 역시도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을 담당하는 c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줬는데 현재 os.js는 여기 있는데 db.js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같은 디렉토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걸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os.js의 부모의 형제의 MySQL이니까 좀 복잡하실 건데 부모의
형제인 config의 MySQL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선 여러분한테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11111 해갖고 서브밋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잘 됐고 하하라고 하는 텍스트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